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대안주,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분이 모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분은 이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두산 밥켓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현대 일렉트릭과 두산 밥켓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약간 예상 가능한 종목들 우리가 하나씩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두산 밥켓부터 볼까요? 네, 두산과 오히려 밥켓으로 네, 가자. 네, 밥켓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두산 인프로코어에서 이제 분리해 나온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건설 중장비 관련이 이제 밥켓의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컴팩트 건설 기계 분야에선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매출이 2조 5천억으로 24%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113억으로 해서 10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081억으로 해서 한 18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이제 10년 내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수익 제품 관련된 이제 판매 비중이 좀 증가하고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3분기에도 실적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 예측치가 지금 나오면 매출이 한 1조 4천억으로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200억, 그래서 한 7%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예측치가 시간이 이제 실적 발표할 게 다가올수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이제 그 간접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제 대형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중장비가 이제 우선적인 그런 이제 그 수혜를 입지만 이렇게 이제 소형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형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부는 소형 중장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소규모 공사 현장이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에 상당한 호재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정도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밥켓을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미국에서 한참 두산 밥켓이 잘 올라가다가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주춤하니까 주가가 함께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현대 일렉트릭까지 오셨어요? 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네, 급등이와 반대로 낙폭은 좀 커졌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인식을 했는데 진짜 안 좋게 나오니까 네. 주가는 더 빠지는 네.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기관 매도죠. 그동안 한 3개월 전부터는 기관이 꾸준히 사다가 이를 다 정리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과 겨냥을 했을 때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빠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금 주가? 저점 매수, 네, 관점 쪽에서 네. 한번 바라보고 싶은 상황들인데요. 오히려 기회다. 네, 네 3분기 영업이 74% 감소해서 74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력 변압기, 그리고 고압 차단기 그런 쪽에서 배전방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력과 관련된 약간 일관적인 수직 체계 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들인데 네네. 일단 미국의 변압기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있는데 게다가 또 앞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이어지게 되면 노후 인프라와 함께 건물이나 대표적인 관공석 이런 쪽도 좀 변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수요도 있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트렌드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은 3분기 실적이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체의 고민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올라갔고요. 그렇죠. 물류 비용이 늘어났고 그렇죠. 게다가 수출도
길은 터졌지만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4분기 정도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PBR 거의 한 배 정도까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좀 이제 위축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턴어라운드가 거의 완성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다시 한번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위축은 되고 있지만 이를 또 좀 길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엘렉트릭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좀 친환경 트렌드에 복합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지금 뭐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대 엘렉트릭의 가격 전략 두 종목의 가격 전략 볼 텐데 현대 엘렉트릭부터 바로 좀 볼까요? 차트를 보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한번 축 가라앉았다가 그 뒤로 뭐 가파른 상승세는 아닌데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어제 그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선이 좀 깨졌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가격 전략들을 좀 많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네. 한 2만 원대 초반까지에서 매수가를 바라보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주봉의 패턴인데 네. 올라갔던 추세에 대한 다시 이제 제 지지권 확인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매수가는 한 2만 500원대 밑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다시 저항권 있는 2만 5천원대 정도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생각 조금씩 낮추셨나요? 가격을? 네. 가격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네, 조금씩 낮췄네요, 전부 다. 네, 네. 네, 조금씩 낮추셨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나란 건 조금 달라서 지금 조금 의견을 바꾸셨네요. 조금 낮춰서 가격 전략,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두산밥캡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산밥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니까 네. 같이 좀 흘러내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뭐 쭉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일단 뭐 3만 7천원 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이 아니지 않나. 뭐 그래서 뭐 요 정도 가격대, 뭐 3만 8천원에서 3만 9천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 목표 가격은 뭐 지금 한 20% 올라간 4만 7천원까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 가격은 3만 5천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밥캣과 현대 일렉트릭의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